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제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만장일치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언제 네. 인하에 나설지에 대해서 이제 기존까지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제 시작 시점이 올해 9월이 될 것인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될 것이란 전망에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의견이 일제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제 글로벌 IB 의견을 종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달 31일에 미국의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네. 2023년 7월 미국의 연준의 어떤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투자은행의 전망이 완전히 일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시장에서 9월 인하설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9월 이후에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본 네. 데들도 꽤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런 데들도 이제 9월로 전망 시점을 네. 앞당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각 IB 보고서를 이제 지난달 5일하고 이달 2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치뱅크는 올해 12월에서 9월로, JP 모건은 올해 11월에서 9월로 각각 금리 인하 시작 시점에 대한 전망을 앞당겼습니다. 네. 바클레이즈, 시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 모건 등 이제 7곳은 이미 지난달부터 9월 인하를 예상을 해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중에 인하 폭을 본다고 하면 이제 투자은행 10곳의 평균 전망치는 지난달에 0.5%포인트에는 못 미쳤으나 이달에 0.75%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도이치뱅크는 0.2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JP 모건은 이제 0.25%에서 1.25%포인트로 각각 전망치를 수정했고요. 네. 골드만삭스, 노모라 TD 등은 이제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CT는 이제 0.75%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각각 전망치를 이제 바꿨습니다. 네. 웰스파고는 0.5%포인트, 모건스탠리는 0.75%포인트를 유지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1.25%포인트 전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린다는 전망은 미국 연준이 이 연내 금리 결정에 이제 9월, 11월, 12월 세 차례 이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최소 한 차례 이상의 빅컷, 그러니까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빨리 시작하면 한 네. 번이라도 더 인하를 할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그런 그렇죠. 거겠죠. 또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네, 앞서 IB들은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2분기 중에 시작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보이진 않았었어요. 네. 하지만 이후에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2%를 이제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연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31일에 FOMC 이제 회의 직후에 금리 인하 여부를 이르면 9월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9월 인하설에 이제 불을 지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는 이제 미국 고용 지표 부진을 도화선으로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주가 지수가 폭락하면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런 전환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까지 제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 연준이 오는 22일부터 24일 이 잭슨홀 경제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 했는데 이때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 2분기에 내린다고 했다가 뭐 네. 9월에 내릴 거라고 했다가 뭐 그렇죠. 이제는 왜 7월에 안 내렸냐고 하니까 네. 네, 뭐그 비난까지 쇄도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DSR 2단계 임박, 주담대 막차 수요 몰리나.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네.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나 봅니다. 네, 이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주담대 증가세가
봄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이달 7일 기준으로 718조 975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975억 원이요.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7월 말에 715조 7383억 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지금 2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해 3월까지 2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5월과 6월에는 이제 5조 원을 넘어서 섰고 지난달에는 한 달 만에 7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제 5대 은행의 주담대 금주 규모가 7월 기준으로 해서 561조 1,704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1조 4,20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주담대 역시 5월과 6월에 이제 각각 5조 원 넘게 증가한 뒤에 지난달에는 한 달 만에 7조 5천억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대출 규제가 곧 시행된다는 건데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막판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요. 네, 이 대출 막차를 타자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당초에 이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올해 7월에 적용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때문에 6월 28일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앞두고 주담대가 1조 원 이상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두 달 미뤄지면서 이 영끌 수요도 미뤄진 만큼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 이 주담대를 받으려는 입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달을 마지막 기회다, 라스트 찬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이제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이제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대출 제도지 않습니까? 네. 이 가산금리라는 게 뭐 실제 금리에 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높게 적용될수록 대출 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2단계가 시행될 경우에 스트레스 금리 가중치가 상향이 되고요. 또 2단계 조치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이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끌이 가능한 한도가 줄어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정부에서도 대출이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뭐 금융당국과 은행권 또한 이제 주담대 속도 조절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약발이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크게 낮아진 점과 이 계절적 수요,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된 점 등이 주담대 수요를 꾸준하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재차 뛰면서 DSR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담대 적용하는 가산 금리를 수차례 이제 올리면서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가 직접 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기했던 만큼 이달 이제 막차 수요가 몰려서 가계 부채가 폭증할 가능성을 좀 이제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은행권 대출 현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가계 대출 급증 속 은행 떼일 가능성 있는 돈 1조 원 넘어.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제 은행이 못 받고 이 떼일 위기에 놓인 대출금도 크게 네. 불어났다고요. 네, 지금 가계 대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4대 시중 은행이 보유한 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채권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이제 4대 시중 은행이 보유한 이 고정 이하 여신 잔액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1조 859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1년 전보다 14% 급증한 수치인데요. 은행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가계 대출의 어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데 네. 이 고정 이하 여신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이고 은행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고정 이하 여신이 늘어난 것은 가계대출 총량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요. 이 가계대출 총 여신 규모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이 부실 채권 절대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715조 7,383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말보다 23조 3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실 대출이 늘어난 건 아무래도 고금리 네.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인이겠죠. 맞습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 대출 상환 여력도 크게 악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5대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연 5.47%입니다. 3년 전인 2021년 7월 3.2%보다 지금 2.27%포인트가 올랐어요. 최근 신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서 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지금 예금 금리와의 차이, 어떤 예대금리 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계대출의 신용 위험이 하반기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출 만기 연장이 되고 또 원리금 상환 유예로 잠재 부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내수 침체, 지금 경기 내수 경기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말까지 연체율이 더 치솟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금리만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은행권 분위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다시 급등, 엔화와 디커플링 지속돼야 주장. 주식을 포함한 각종 위험 자산 가격이 이제 월요일에 급락했는데 네.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약세를 보이다가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전 8시경에 한 12% 넘게 급등한 한 개당 6만 2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고용 쇼크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주 초에 6개월 내 최저치인 4만 8천 달러 선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5거래일 만에 6만 2천 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네.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뉴욕 증시도 랠리를 나타냈었습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는 간밤에 1.76% 뛰었고 S&P 500 지수는 2.3%,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87% 올라서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위험 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다시 몰린 모습을 네. 확인해 봤는데 이 가격 반등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이 거시경제적 요인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주식과 코인 등 위험 자산 폭락이 나타났고 그런데 이 우려가 조금 줄자 다시 이제 가격이 반등했다는 것이죠. 이 가상자산의 가격 회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일본 엔화의 지속적인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탈동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제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엔화와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20일 누적 상관관계가 이제 7월 이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관계수가 올해 6일 이달 6일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0.47%까지 치솟았어요. 네. 전일 상관계수는 0.4 정도로 다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